경남 합천에는 명소들이 많습니다. 해인사뿐 아니라 합천에서 제일 큰 시장, 왕우시장은 합천 장날에 가면 활기차고 정겹고 훈훈함이 있는 곳. 볼거리도 많고 고향의 향수를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고려를 창건한 태조 왕건의 다섯 번째 부인이며 현종의 조모로 현종의 마지막 공양왕까지 고려 왕계를 잇는 왕후, 신성 왕후의 친정이 위치한 곳으로 신성 왕후의 순결을 간직한 곳입니다. 경남 합천에는 천불천탑이 있습니다. 천개의 돌탑과 천개의 불상, 해발 682m 해굴산 자락 5만여 평의 용탑 스님이 정석으로 쌓아 올린 탑. 한 가지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성취된다는 용바위의 전설과 금전운을 부른다는 동전바위가 있어 관광객이 붐빈다고 합니다. 2004년 건립된 합천영상 테마파크는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특화된 시대물 오픈세트장으로 드라마 각시탈 빛과 그림자 서울 1945 에덴의 동쪽 경성 스캔들 태극기 휘날며 등 암살 밀정 택시 운전사 등 100여 편이 넘는 많은 영화 드라마 작품 등이 탄생되었습니다. 경성 스캔들이 사용했던 전차입니다. 조선 고종 때 서대문에서 홍릉까지 운행하던 전차. 일제강점기의 경성시대를 둘러보는 코스로 운행되고 있는 세트장이 자세히 표현된 것들이 많아서 진짜 영화 속에 있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 이번 봄 시즌 경성시대의 독립군 대장을 맡고 있어. 안녕하시오. 독립군 저격수라고 하오. 빡! 경성역. 경성역은 미술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고 한국 영화 포스터를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있고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세트가 이곳에 다 있기 때문에 과거로의 여행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 스토리를 따라 시대별로 조성되어 있는 세트장. 젊은 사람들에겐 이색적인 풍경을, 어른들에게는 추억 속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